현지 시간 29일 미국 식품의약청이 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30세 미만인 경우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또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가능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담배 구매 시 나이 제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2019년 미국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 나이를 18세에서 21세로 올렸습니다. FDA에 따르면 매일 담배를 피우는 미국 성인의 95% 이상이 21세 이전에 처음 담배를 접했습니다.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한 시도는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식당이나 술집 실내뿐 아니라 야외 자리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Over 80,000 people lose their lives every year because of smoking. That's a preventable death. It's a huge burden on the NHS and of course it's a burden on the taxpayer. 지난 4월 영국 정부는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며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1년씩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09년 출생자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흡연 시장 연령을 제한해서라도 흡연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최소 나이는 만 19세입니다.